자, 여러분, 오늘의 존버한 이슈가 꼬꼬아치 양념치킨 순살 대짜입니다. 일단 콜라가 코카콜라입니다. 믿을만 하네요. 딱딱하다. 자, 순살 대짜입니다. 떡이랑 메추리 알이랑 깨뿌려놨네. 아, 자, 일단 닭을 먹기 전에 떡으로 시작을 해보자. 아, 바들바들한 우리 떡. 떡부터. 아. 와! 메추리 알이 너무 맛있어! 다른 건 모르겠고, 메추리 알이 너무 맛있어. 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드럽다. 아, 이 부드러운 것이 실크로드의 그 맛인가. 아, 고려시대 비단맛이다. 자, 그리고, 이제, 본편! 본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늘 우리가 먹기 위한 바로 그것이다. 숯불 맛이 제대로 나네. 이쯤에서 블랙 포션. 치어스. 아! 자, 지금부터 냉정한 평가. 냉정한 평가로는 엄청 좋은 닭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숯불로 하더라도 엄청 좋은 닭을 쓰면 속살은 부드럽거든. 별점 5개 중에 굳이 주자면 3개. 무난하게 먹을 만한 맛. 일단 모든 음식은 재료를 잘 써야지 일단 맛있는 건데, 제가 재료를 또 너무 많이 따지는 편이라. 아까 별점 5개 중에 3개. 10점 만점에 6점? 7점? 먹을만한 맛?